조립하고 있어요. 네, 이제 조립하려고요. 마이크부터 조립하고. 아니, 이제는 카메라로 찍어야지, 잘 찍는 데 있다가. 아니, 이거는 날리는 거는 이걸로 찍으면, 그냥 휴대폰으로 찍으면 돼요. 그 휴대폰 초고 화질로 내가 찍어가지고. 예, 그래 하면 됩니다. 용량 크니까 유튜브로 링크를 해가지고. 예. 뭐 떨어지든 말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날려야죠. 아니, 날리지만 떨어지는 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혹시나. 그렇죠. 아따, 빡시다. 벌써부터 빡시네. 아, 맛있겠네. 숨 못 쉬겠다, 이거. 숨 못 쉬네. 아, 그 더럽다, 날씨 또. 아, 기온 차 같아요. 날씨가 원래 덥지? 근데 이것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별로 큰 거 안 같은데. 더 큰 거야 되겠다, 더 큰 거에서. 어, 그것도 변동이네요. 와. 조립 후에 하나, 이거. 조립할 줄 알지요? 엘리베이터는 너무 꽉 쪼을 필요 없고. 예. 엘리베이터 미익 볼트요. 예. 어느 정도 손으로 꽉 힘들었다 싶으면 괜찮거든요. 아, 주익 볼트. 아니, 메인 윈 볼트를 꽉 쳐야 돼, 무조건 꽉. 아, 알았어. 그럼 아까, 그건 뭔데요? 메인 윈 볼트 말고. 아, 볼트 저것도 확인해야 되고. 볼트가 이거 저거, 프로 볼트 그죠? 예. 나 혹시나 뭐, 안 가져왔을까, 뭐, 그런 거 없는데. 지금 돌리고 있죠? 네, 그 얼굴 너무 가까이 나옵니다. 그 자꾸 보면. 그래 나오면. 근데 편집할 좀 올라가 그대로 올리면. 아, 편집해줘요. 편집할 좀 올라가 그대로 올리면. 어, 부담되는데, 여기. 혈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돼. 아.
갑자기 안 하던 나의 벨트를 사람이 둘밖에 더 없을 긴데. 아까 그 사람도 오늘 평일인데 사람이 있겠나 싶어가 왔더만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네.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날려. 말하면 되는 거. 서버 민통이 있지요? 예. 있으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름 저거 하나씩 담아 댕기면 되거든요. 알겠어요. 네, 여러 개 담으면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예, 예. 통째 그 종류별로 다 그렇죠. 누르면 되거든요. 각 기천마다 다르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되니까 그러지. 내가 볼게요. 예. 아, 가까이. 아, 맞다. 안전거리. 그거 긴 걸 쓰는 게 좋은데. 긴 거 해야 되네. 긴 거를 요거 조립하는 용 긴 거를 딱 놔두면 돼요. 전동 드릴 이거 우흥 없지요? 이거 있는데 안 갔어요. 그거를 써요. 그걸 쓰면은 영 빨리해요. 그거 한 50분도 안 걸려요 조립하는데. 귀찮아서 그렇지.
그 빌려줄까요, 전동차를? 아니요. 나는 제일 문제가 뭔지 알면은, 네. 혹시나 이거 계속 잘못 연결했을까봐, 도사가. 그거 다 작동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네, 확인했는데. 네. 확인했으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 없는 거예요. 조정기에서 뭘 또 펑션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지 않은 다음에는 손으로 돌리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이거 전동 드릴로 해가 삐꾸냈다가 들어가면 안에 가시볼트가 풀려가 빠져버거든요. 그러면은 막 짜증나 죽어요. 아, 그렇죠. 안에 그거 가시볼트 하면 네, 다시. 서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서로 안 되면 떼가지고 옆에 테이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손이 닿으면 좋은데 손으로 아래 힘으로 차원에 왔다가 빠꾸내가 돌리다가 사실은 안으로 빠져가지고 이게 들어가지고 거꾸로 빼내락 해가지고 그걸 빼냈거든요. 이거 몇 번 안 날린 것 같은데? 이거 많이 안 날렸다 하더라고요. 네. 닦고 있었는지 닦고 있었는데 이게 깨끗하다. 맞죠. 아, 뭐 오늘 우회 될지 몰라도 저는 뭐 나는 뭐 기계적인 결함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안에 일단 조립 다 되면 저번 100cc 같이 속도 없이 엘리를 막 당기고 요래 돌면은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러기 때문에 그러네. 계속 스로틀 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나도 그만 붙어 있으면은 네. 이게 100cc가 잘 안 떨어져요. 다행히 다 조립하면 내가 또 그래가지고 한번 저 헬라하고 보고. 오, 수단이 뭐야. 좋습니다. 됐다. 처음 하고 이래 조립할 때 막 힘들어서 그렇지. 자꾸 조립하다 보면은. 될 거 아니에요. 배면 될 때 또 깔아 앉아요. 배면 될 때 계속 한 바퀴는 배면 될 때 엘리를 밀어주는데 두 번째부터 안 밀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배면 될 때 시민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많이 됐는데요. 난 처음에 나이프 엣지를 하면서 나이프 엣지 포포인트 하면서 포포인트 하면서 네. 서로토를 방방 밀어주는 그거를 먼저 해보시죠. 연습을 아 포포인트 천천히 안 그러면 아래께 적혔는데 이렇게 뿡 거릴 비행기가 이쁘게 움직이는 거 말고 그냥 뿡 꿀렁꿀렁 거려도 의식적으로 엘리를 밀고 좌 러드 안쪽 안 치는 쪽으로 러드를 쳐주고요. 오히려 그렇게 계속 올라가도 좋아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반대로 연습하는 게 좋아요.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어오니까는 마지막에 지금 왼쪽 러드를 안 쳐보잖아요. 그죠?
방금 한 맹 호버링크 할 처음 시작할 때 그치 비행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 보세요.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가 비행기를 보면서 하면 또 조금 쉽거든요. 대면을 밀어 요즘은 정면을 엘리를 안 밀고요, 그죠? 안 땡기고요, 그죠? 넓은 한쪽 넓은 한쪽 안 넓은. 당연히 가면 옮겨줘요. 내 얼굴도 많이 나온다. 맞대 갈 때마다 나온다. 그래요. 그냥 일단 들어가고. 링볼트가 세 개네요. 다른 볼트는 뭐 다 체결되어 있을 거고, 그죠? 안에 가니 어제 다 됐는데. 이제 딱 맞춰오나, 진짜. 날씨가 그런데 와 지긴다. 요 장갑 22,000원짜리 제가 그때 링크 줬는 거 있잖아요. 요거 사면 내가 그 한 1년 가까이 썼는 것 같은데 안 깨지고 좋더라고. 그래 뭐 왼쪽은 어차피 안 쓰고 왼쪽은 김성님 아 주든지. 아 그러네 그러네. 초크가 보이네. 예, 보이죠? 아, 땡기는 게 열리네. 계속 좀만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힘이 있는데 이게 좀 좋아 봤으면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좋아 본 사람은 이게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아 이 정도 토크로 좋아. 네. 토크는 아니지만 이 정도 힘으로 토크로 좋았다. 배풀 멋지네. 아 배풀을 저걸로 해놨구나. 폼으로 해놨구나. 오 너무 밀착되면 안 되잖아요. 예. 저 버스하고 왔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 처녀 때는 김만님하고 다 그 있을 때 해야 되잖아요. 있을 때. 아니 괜찮은데요. 왜요? 아 그래서 있을 때 처녀 해야. 처녀는 하고 그 뒤에는 뭐 또 날리면 되죠. 뭐. 한 번밖에 못 날릴 것 같아 그래요? 아니요. 돌이 다음 딱 올 거래요. 아직 갈 거 많잖아요 아직.
지금이 한 20분 전, 한 2시에 안 날리겠어요. 한 10분 전이라고요? 네. 와, 시간이 벌써 많이 됐어요. 기름 넣어야죠. 수구 작업을 했지만 두꺼워져가지고 안 들어가네. 배터리는 원래 기존에 쓸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무게중심도 다 맞고 일단 경트림으로 해가면 뭐. 예, 다 맞는 트림만 경트림으로 해가지고 보고 요만 수정합니다. 분명히 나는 거 보니 신기하다. 오랜만에 오니. 아, 그래. 분명히 얘기하는 30cc 같이 확 때리면 안 돼요. 그 선에, 처음에. 예. 첫 탕에는 이래 선에도 크게 하면서. 예. 비행기 오래 그. 보고. 예. 그 좀 느낌을 보고. 그쵸. 오래 가지고,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일반 평비행 할 때도 저도 그. 소사 타각은 조금 작게 해놨다 하는데 30인가 35라이 하던데. 소사 앞에 엘러롱 30인가 35라 하대요. 35 엘리베이터는 뭐 이따 꺾이는 거 보면 되니까 보고. 나도 준비행 할 때는 요래 살살 돌리거든요. 이거는 선에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듀얼레이트 좀 주고 날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듀얼레이트 아이고 EXP. EXP 그래. 예, 네, 그렇죠. 비행장 와가지고 듀얼레이트 잡는 건 조금 귀찮고 거의 현재로는. 이엑스피. 안 그래 아까 소사가 전화하고 EXP는 안 였지 싶어요 하더라고. 맞아요. 대단하네. 아니, 내가 아까 전화 통화해서 내가 물어봤죠. 뭐 화장실 뭐 해놨는 거 있나? 아니요, 제가 진짜 정성을 들였습니다. 맞아요. 하는데 봐야지. 긴장돼요? 예? 긴장은 안 돼요, 사실. 예? 긴장은 안 돼요. 하나도. 긴장은 안 돼도 오줌은 자꾸 마렵죠. 예. 맞아요. 그 몸이 반응을 하지. 마음은 좀 평온하다고 하지, 지금. 별 거 없어요. 예. 이때까지 그래도 한 게 있는데, 나름. 아이고. 예, 처음에 나이프 엣지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죠. 떠가지고 그냥 평비행으로 해보다가. 예. 저 위에 가가지고 배면으로도 한번 해보고 비행기가 일단 배면 해야죠 무조건. 아니 난 배면에서 차라리 떨어지기 나. 하여튼 그거는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아 이제 비행기가 그걸 보려면 배면을 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보려면 일단 그냥 첫 항에는 이래 날려보고 비행기가 어떻게 되는구나. 아 요 아 야 야가 이렇구나 이렇게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생각보다 롤이 굉장히 빠르게 싶어. 아니 뭐 롤도 뭐 다음 탕에 하고요. 사살도 해보다가 아. 빨리 해볼 수도 있어. 어차피 뭐 별 거 없어 있긴 해도. 별 거 없잖아. 아니 내가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은 저번같이 속도 없이 엘리를 기동하듯이 팍 완전 꺾어보면은 엘리 먹힌 상태에서 속도도 없고 이래 스로틀 위험하는 비행기 꼬이가지고 실속 비슷한 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 좀 패턴 형태로 이렇게 크게 그려봐요 첫 탕에. 알았어요. 그랬다가 두 탕부터는 뭐 엘리 뽑히든 말든 뭐 드디어 꺾이든 말든 쭉 땡기 뽑고. 두 바퀴째에서 뭐 어디 한 군데가 안 가요. 왼 좌측 러더라든지 대면이든 정면이든. 로토를 계속 주고 이렇게 러더 엘리로 이렇게 그냥 맞춰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 지금 좋잖아요.
서로토리가 지금까지 계속 꼭 계속 그냥 주고 있으면서 키 요 방향 치는 걸 연습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발통이 아 발통이 또 뛰어들어. 어제 그거 헌팅인가 무슨 게임 그거 하셨어요? 네, 했어요. 재밌어요. 아침에도 한 판 해주고 왔어요. 난 지금 이제 단서 게임 지금 이제 다 따라갑니다. 그 게임 포. 뭐 딴 거 사줘요. 난 부르마블 하기 싫어서 사줬다니까. 어 힘들어 힘들어. 아 지도 이제 할 줄 알게 되니까 그 지 너무 재밌어 하니까 지가 무조건 그거 하자고. 딴 걸 던져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범인 찾는 거야, 그거. 킬 끊어놓고 스위치 다 꺼져 있죠. 스위치요. 아, 버튼 꼽으면 스위치가 따로 있나? 아, 꼽아있네. 50cc 스마트 혼자 잘 걸어요. 네. 혼자 잘 걸어요. 네. 혼자 마우스 50cc 스마트. 펠라가 이렇게 앞으로 돌 건데요. 아,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고. 근데 그거 진짜 야를 뚜껑 열린 상태에서 요래 잡고 요래 돌릴 뿐이니까 되세요. 아, 카울 안 씌웠어요? 아니지. 카울 씌우기 전에 먼저 걸어 놓고 카울 씌우면. 설마요? 말도 안 되죠. 아니, 아니, 그게 펠라, 또 뚜껑 카울이 아니고 캐롭? 캐롭이지, 캐롭이. 야가 이렇게 걸었는데, 갑자기 풀앗을 친다. 그러면은 야를 왼손으로 밀어붙는 거지. 아니 밀어붙고 나를 뒤로 오는 거라. 근데 위험한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분명히 실수를 한다니까 나중에 적응되면. 네. 아니 그 손으로 쳐갖고 말이야. 아 손으로 쳐가는 안 해봤어요. 50cc 이상은 그냥 무조건 손으로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스타트는 뭐 둘이 있으면 뒤하고 앞에서 그냥 딱 밀어주고 밀면서 두 손으로 스타트 딱 잡고 한 번 뽑고 둘이 있을 때 하는 거. 아 나 롤링 헤드 서클 필요 없는데 서클 들어오고 있어. 처음에는 무조건 나이프 엣지라든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아, 알았어. 정면으로 깔았는지 뜨는지 보고, 거기서 엘리베이터로 트림 먼저 잡고. 잡고. 네. 아이씨, 몸 좀 풀어야 되나, 이거?
검수할 때는 KF94 마스크를 끼고. 스팅 이거로 스팅이죠. 내가 똑같이 해놨어, 스팅을. 지금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네, 다 됐고. 자전기는 지금 켜놨고. 아이고. 배를 좀 더 사야겠다. 굴 다섯 개 하나만 넣겠다. 어디 갔죠? 뭐야? 제가 전부 다 반바퀴씩 더 돌렸어요. 아, 그래요? 아직 좀 안 돌아가게. 목 깎자도 안 되지만 안 돌아가게 있죠. 아, 기름 내야 되네. 배터리 자리가 원래 여기였던가 본데요. 아닙니다. 그 뒤, 그 앞에, 앞에. 네. 야자는 또 3mm 있구나. 조금 안 돌아가게. 조금 반바지 잘 돌아가고. 계속 돌리면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힘이나 되는 게 있어야지. 대구는 45도 이상 지금 돌려놨어요. 조금. 걸어볼까요? 시동이요? 예. 걸어가지고 일단 시동 걸어볼게요. 어차피 시동 걸어 바로 날릴 거예요? 시동 걸으면 바로 날릴 거예요. 시동 걸어가 좀 에어 좀 식히고 엔진 이상 없으면 날려야 돼. 그거 팍팍하지 말고 딱 쭉 당겨봐봐요. 그거 이마에 안 펴있나? 아니요, 잠깐만요. 대면, 저 똑바로 당겨보세요. 아니, 똑, 엘리를 똑, 그냥 가만히 있어보세요. 반대로요. 똑바로 맞췄어요. 밑으로 많긴 한데, 뭐 똑바로 맞췄다가 있겠네. 막 밑으로 그만이 안 좋아요. 여기 대면에 이끌고 서가지고 끌고. 자, 여기 이제 위에서 끼는 거야. 그것을 더 움직이고. 엔진요, 뭐, 스로틀을 맞춰놨겠죠? 맞춰놨어요, 저도. 아, 여기 봐. 예, 여기요. 와, 물이 떨었네요.
차 조금 멀리 되지 왜 가까이 되셨어? 지금 차 이거 안 보여요 방금. 자, 저 재미 안 왔어요? 군대 가요? 올라다른 거는 50cc 스마트는 뭘로 얼마나 달려요? 그 S 무선은 나 70. 5천 두 개 꽂아놓으면 한 5달은 하겠다 그죠? 몇달 안 하겠다. 예. 상현실 한 6-7달 할 거예요. 처음은 뭐 할 거 없네. 여기 기동 마이하고 서버 이거 롤링 같은 거 이런 거 마이하면은 많이 써지고 안 그러면은 김지혜 안 오나? 1시 반 도착. 보러 와야지. 그럼 토크는 안 해도 되죠? 도전법은 엔진 켜보고 봐야 돼요. 맞아. 와, 와, 얼마나 빨라. 와, 씨. 와, 오, 씨. 날릴 때 그랬으면 안 돼요. 하면요. 아니, 이게 처음에는 나중에 이렇게도 되는데, 처음에는 네. 이렇게. 잠깐만요. 처음에는. 그리고 수평 비행할 때잖아요, 처음에는. 네. 힐은 항상 이렇잖아요. 이 힐 맞죠? 네. 힐은 항상 떠나요. 떠놓고. 이렇게. 아, 지금 ESP 안 넣었죠? 넣었어요. 안 넣는 것든데. 넣는데. 맞아, 안 넣는 거죠? 어, 됐다, 그러지 말고 제가 볼게요. 에이. 왜요? 별딴 날 뻔 했잖아요. 왜요, 왜요, 왜? 왜? 이거, 그러니까, 바를 수. 아니, ESP 줬다는데. ESP는 후다마는 마이너스로 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후다마 마이너스다, 맞아요. 그래, 플러스 줬군요. 이거, 없던 일을 하시다. 아니요, 그 맨유는 안 돼. 아! 자, 절단한 거 해도 이제. 이래가, 링파이프는 뭐든 유관하기를 다 해줘야 돼요. 처음 뭘 하면은. 예? 네? 어? 그러면 나 엣지는, 엣지도, 엣지도, 불러서 해야 엣지 싶은데. 엣지, 저쪽으로 전화하고 있는데. 어, 네. 아닌데, 이 스포값 아니야? 아, ESP요, 그러니까. 더 가빠를 줬겠네, 요 그래, 더 빠르더라고, 그래가. 조금 느린 게 좋아요, 약간. 아, 지금 있는 거야. 웬만해, 진짜. 아메리카노하고. 예, 전부 뭐. 좀 약간 당선이 좀 낫지. 자, 예, 전부 마이너스로 다시 줘요. 네, 여기까지는 엘레론 내가 돈 왔고, 그죠? 아니, 대가 안 했잖아요. 대가요, 대가요. 그러니까는 그, 바꿔라고요. 네, 알았어요. 대장 무슨 대장이죠? 장갑 끼고, 그냥 아주 그냥. 아니, 그냥. 뭐 할래, 이제? 아니, 일반, 면 마스크 쓰고 있다가, 이제 이 사람하고 붙어야 되니까, KF94를 꼈어요. 누구요? 아, 맞네. 아유, 지랄아, 지랄아. 요 장갑 그때 주현 씨가 경찰한테 받아가지고, 아, 난 저 필요 없다 했겠네. 잘 쓰고 있다니까. 코스트 가면 시커먼 거 졸라 판다, 그.
연마 스크요. 아, 이게 장갑요. 라텍스. 뭐, 폭시 작업에 본드 작업할 때도 돋던데요. 됐어요, 다 줬어요. 너도하고 가요? 예. 야크 들고 댕기. 좀 마음에 들면 들고 댕기니까. 힘도 안 하고. 야크 내게야죠. 그렇게 깨끗한 밑에. 이게 더 깨끗하구만. 이게 더 깨끗하고, 아닌가? 이건 없애고, 그 수호이 가야지, 이제. 수호이? 수호이 어디든지 가야지. 이걸 근데 왜 없어요? 됐고. 해물하지, 이제. 요거 하나 알려줄게요. 예. 거기서 들어요. 예. 안 보여. 자. 다른 것도 다 EX도 많이 줬다. 예. 스펙트럼도 다른 것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 야도, 예. 야는 스로틀이거든요. 예. 스로틀도 EXLP를 주면은, 예. 그냥 마이너스로 주잖아요. 마이너스로. 그래프가 나타나잖아, 그죠? 예. 주면은, 그래프 이렇게 돼요. 그렇죠. 한 30 주든지 뭐, 40 주든지. 어차피 엔진 돌려보고 하는 거는. 30 주고 하시라. 아니요. 3월 초에 일하려고. 그래야 안 되죠. 처음에 원점 상태를 알아야지. 아,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빨리 와요. 지금 일하고 열도 다 안 하는데. 시동 걸어 놓고 이제 바로 스로틀 어디까지 갔어요? 맞추는 거예요. 세팅을 아, 이제 다 왔네. 주현아 배고프다. 배고프다고 나이든 사람도 있고. 8분 할까요? 아니 아니야. 좀 예? 들어왔으면 세팅은 몇 분 할까요? 네. 아, 세팅 8분. 좋죠. 충분한 거 있지. 난 오래 못 날리. 야, 원래 백신이 쳤냐 하면 지금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삼겹살 먹어도 못 또 삼겹살입니까? 아, 저 삼겹살 다이어트 중인데 7분하고 두 번째 그거 빼다고 해장국 이런 거 안 줬나? 아. 야? 식당 문 닫아다는데 아, 맞네. 근데 은근하게 또 술집이 장세인데요. 예, 많이 몇 군데 안 열으니까 사람들 막 짜고 내는 소리로는 이게 잘 못 들리니까 진도 왜요? 하면 홀에 장사해요 물어봐야 되고 뭐 아. 꼴에 들어가서 체온제 제보. 수업 한 개 먹으라 하고 있나. 짱나 뒤지는 것이야. 안 하려면 다 안 하던가. 오는데 전화 오고 이제. 지금 오늘부터 수업 하지요 이제. 우리 와이프는 그거 뭐 일주일간 수업 안 한다 하던데. 일주일 지났잖아. 아니 일주일간 지금부터 일주일간인가 한 거. 지금 난리다. 아이들 다운 뜨나요? 아이들 다운요? 네. 아니 다운 하면 좋죠. 그거 우리 하던 대로 여기다 할 수 있고. 아니 해보고 합시다. 네 해보고 오케이. 안 되겠어요. 날개는 집에 갖고 올라가다 냈어요. 동태문 가서 배터리 배도는 맞겠고. 끄내기 준비할까요, 끄내기? 뒤에 다니까 좀 낫죠? 끄내기 좀. 아, 늘렸다, 한 번도 안 늘렸어요, 아까. 눈 받치갖고, 아까. 해가 여기 있어요. 그래도, 예. 연동은 이렇게 가고. SH를 합시다, 그죠? 예. 그렇지. 예. 저, 요, 타이머 받은 거. 예. 멈추고. 그렇죠, 예. 리셋입니다, 지금. 세팅 하자고. 예. 어때? 주회차 있어, 떨려. 주회차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 다운을 시동 걸어보고 하든지. 나는 좀. 저 가봐요. 아, 새로 펴볼까요, 이거? 네, 새로 펴볼까요? 빵이 작은 게 잘 어울리죠? 그러고 이거 끊어야죠. 네? 야, 재훈아, 이거 그 양반 거랑 똑같은 거지. 조세현 씨인 거, 그 양반. 자, 내가 할게. 구미. 그렇다. 아. 이거는 그냥 펴. 이거 옛날 한식이가 띄워둔 거 그런 거네. 네? 이거 진짜요? 아니 50cc 그 이거 그 저 뭐지? 꿈이 그거랑 오링 하나 들어있어요. 아, 예. 여기 고무 오링 다 되어있습니다. 그 하여튼 그 동체에 좀 막 그 쪼는데 울도록 찔러야 돼요. 아. 역시 날라가 캐논피 날라가는 거 그렇죠. 네, 날라가면 나. 더운데? 아까 아침에 왔을 때 춥던데 지금은 더운데요? 님 출발할 때 전화 안 받거든요. 저 언제요? 아, 미안해. 일나면 전화 오겠지 싶어가 하도 오래간만에 올 기회는 그 여 지나차가 구미까지 갔다가 구미 간판이 보이길래
그 시부란 이게 아닌데 하면서 돌아왔다니까. 야 건드리지 마라. 야 정신적 신경로가 지금 산다는 거 안 비네. 딱 보니 좀 더 짧게 하지 그랬어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 전부다 막. 아, 검수입니까? 아, 패턴이 다 있구나. 예. 다 있어도. 첫 번째 한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장선생님 한번 찍어줘요. 알았어요. 화면 돌리겠네. 앞으로 어? 또 바뀌었네. 계속 바뀌니까 일단 시동 걸어보고 네. 그거 스로틀 제대로 잡혀져 있는지 봐야 되니까요. 그죠? 잠깐 풀까요? 네. 내가 칠까요? 내가 칠게요. 칠 수 있겠어요? 쳐봐야지. 아 참 이 장갑 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 껴요. 너무 늦다. 나중에 세게 하나 주든지. 이거 지금 다 닫아놨어. 닫아놨어요, 그죠? 네. 안 풀어봐. 그렇게 돌리면 안 돼요. 잠깐만요. 방금 그치, 그렇게 슥 하지 마요. 혹시나 탁 튕길 뿐만은 튄다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 어, 김밥 밟고 온다. 와, 씨. 펠라 뚱뚱 쳐요. 난 지금 바로 치면 돼, 계속. 세게 쳐요, 뭐예요? 오, 빡치네, 이거. 세게 쳐요. 손을 좀 더 빨리. 더 빨리. 아, 좀 빨리 쳐봐요. 와. 어, 잠깐만. 맞다. 한 번 더 쳐요. 이제 돌릴 수 있어요. 됐다. 요래 빵 터지고. 놀랬다, 놀랬어, 놀랬어. 아니, 방금 빵 터지고 카브 났지만은 안 걸려요. 요래 빵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잠깐만, 한 번 더 쳐요. 한 번만 더 쳐요. 됐어, 이제. 그러고, 됐어, 이제. 저 카브 여기고. 보통 한두 번 더 치고 그냥, 이러면 바로 쳐도 되는데. 돌리면 돼요, 이제. 지금 아이들이 키워서 어떻게 잡아놨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봅시다. 네. 잘 구해요. 잠깐만요. 약간 튕이 나갈 수도 있어요. 팀원님 왔어요. 아 힘들다. 잠깐만요. 아, 이제 몸빵이 걸린 거 맞아요. 자 이제 몇 번 쳐요? 3개. 네. 손 빨리 쳐요. 그 손
그 까딱까딱 하지 말고요. 네. 또 쳐요.
시 최상영 갈대 종자님 오늘 107인치 첩이합니다. 평소에 말고 딱 그 실력으로 과감히 도전합니다. 제일 잘하는 나이프 했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 나이프 했지. 자, 나이프 후나이프 나이프는 내 맘대로다. 좀 나고 있지만 아 땡겨줍니다. 이제 올라가고 스피드 한번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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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대한민국 성주 대경 올림 비행클럽 3D 비행 대한민국 최고의 관중 최상영 관종님의 비행 영상입니다. 야, 저기 캐스터 갔다 왔다. 자, 호버링도 마음대로 하고.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잘한다 잘한다 최관종. 자, 지상 10m 정도 되네요. 상당히 안정적인 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합니다. 자, 더 내려옵니다 더 내려옵니다. 이야, 과감하다. 처비의 호버링을 이 땅으로 하다니 대단하다 대단해. 최상영 대단하다. 최상영 관종님의 꿈이 듀샤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땅으로 해가지고 듀샤를 왜 만나러 가십니까? 코로나 걸리갖고 비행장도 비행기도 못할 판국에 지금. 자, 비행기 상당히 이쁩니다. 요 비행기는 광나루 비행장 한재감 프로님께서 양도하셔가지고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으면은 이 비행기를 100cc를 해야 된다고 울고 울고 하니까는 이거를 줬어. 자, 이제 랜딩 들어옵니다. 다시 이거 빠져나옵니다. 어디로? 비행기 아주 이뻐요.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랜딩 들어온답니다. 자, 바람은 정풍. 약간 위험했습니다. 낮았는데. 그렇지. 텅텅텅텅텅텅. 자, 랜딩 점수. 어때요? 20점. 예,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랜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별거 없죠. 예, 랜딩이 좀 어려워요. 화이팅 한번 해줘요. 예, 화이팅. 3D 매니아 화이팅. 3D 포에버. 예? 3D 포에버. 3D 포에버. 자. 예. 많은 관중들과 함께. 자, 요 사람이 관종이고 이분이 이제 교관님인데 환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빨리 올려야 되겠다. 많은 관중들은 이제 대충 1회가 있습니다. 키 끄고 스위치부터 다 끄고요. 비행기 저는 끌 줄 알아요. 아, 끌 줄 알면 됐어. 될 거 없지요? 예. 네, 엑스트라 날개 안 가져왔어요. 동체만 가져왔어요? 네. 그럼 너무 오래간만에 나오면 이래 된다니까요. 자, 100cc 처비했는데 지 혼자 끌고 오죠. 좀 잘하고 유명했으면은 여러 사람이 가서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하면 도와줄 건데 자기가 가서 이제 비행기 끌고 오고. 예. 여기 이제 관객들은 박수 한번 치고 수고했어요. 아니, 나는 지금 빨리 이거 영상 업로드 해야 돼 나는. 수고했어요 하고 이제 전부 앉아가고. 예, 고생했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예,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호버링도 멋지게 하고. 아, 호버링요. 호버링 더 내리고 싶었는데. 예. 그 다리 떨려가 그때부터 다리 떨리대요. 예. 다리 떨려가 못 내렸습니다. 생애 네. 최초로 100cc에 있는 기념 그 소감은 어때요? 소감은요. 네. 아, 드디어 뭔가를 이까지 이 정도 고지까지 왔다는 것에 굉장히 지금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영상은 또 그 네. 전국 카페에 또 올릴 거 아닙니까? 아, 요 영상은 저 토요 비행 카페하고 3D 매니아 카페 네. 제가 그 3D 매니아 그 열정 회원들을 위해서 네. 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D 네. Forever 한 번 더 네. 외쳐 주시죠. 3D 보이바! 보이바! 까먹었어.